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, 만약에 며느리가 됐다. 아하, 며느리. 며느리가 되면 결혼을 하면 남자가 내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, 네. 이 괜찮은 남자일수록 아하. 반드시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. 아. 그것도 괜찮은 남자일수록 누군가의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그걸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 여자, 나이 든 여자가 볼 때는 자기 아들을 뺏긴 기분이 그렇죠. 드는 거예요. 좋게는 결혼하고 어쩌다 하지만 아까 이해는 되지만 마음은 그냥 어떤 여자한테 아들을 뺏겼다, 아하. 어떤 남자한테 딸을 뺏겼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. 이제 두 가지 꼭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. 하나는 항상 시어머니를 만나면 좋은 아들 낳아서 키워서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하. 두 번째는 뺏어와서 죄송합니다. 항상 죄송한 마음을 내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두 가지를 늘 갖고 항상 원주인을 돌려주는 마음을 내야 돼. 이게 내 게 아니고 원주인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 약간 부모, 시부모는 뺏긴 기분이 있기 때문에 아하. 심술이 있거든요. 그 심술을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해보면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아이고, 어머니, 이런 마음을 내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면 이 문제는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. 그 말,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간단하네요. 그죠? 네, 그러니까 남자분 입장은 네. 회원권 두 개 갖고 있지 말고 네. 회원권 하나를 버려라는 거니까. 참아 버려라. 네, 그래서 그 하나의 회원권만 가져가시고 네. 또 며느리 되시는 분은 시어머니 만나면 항상 죄송하다. 네, 감사하다. 감사하다. 그렇게 하세요. 전자는 그럼요. 김성경 씨 얘기고 후자는 또. 김성경 씨는 지금 아마 그 후자 부분만 딱 드러내가지고 장래 며느리한테 딱 들려드리고 싶을 거예요. 그래, 그래. 원주인은 나다. 그렇죠. 그죠? 원주인은 나다. 네, 네, 네. 정말 네. 죄송하고 감사하다. 정말 네. 죄송하고 감사하다. 예. 아, 그렇게 되면 네. 좀 고모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 같아요. 그죠? 네. 며느리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. 네. 아니, 그죠? 근데 우리 저 네. 백종원 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네. 저요? 몇 카드를 두 개 다 갖고 있어요. 저 하나 보냈어요? 대답아, 그 어머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버리세요. 버리세요. 못 버려요. 못 버려요. 아니, 제가 마모보이나 그건 아닌데. 네.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. 아니 저 스님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. 아니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뭐가 고민이에요. 고민 없지. 아니 진짜로.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근데 참 굉장히 힘들어요. 저도 네. 근데 철이 많이 든 아들이잖아요. 네, 네, 네. 나이를 많이 먹어서 결혼했는데도 그래서 느끼는 건 아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해서도 이게 참 갈등은 없습니다. 저희 굉장히 어머님하고 네, 네, 며느리 네. 사이가 너무 좋은데 의심하지 않아요. 아, 예. 네. 약간 의심하는 굉장히 사이 좋은데도 그래도 제가 입장에서 어떨 때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어요. 있죠 있죠 있죠. 네. 근데 저는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잘 중재를 하고 잘 맞춰가는데 이게 좀 나이가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은 굉장히 마음고생 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자기는 중립으로 중재하겠다는 게 이중 멤버십이거든요. 아, 그 봐. 그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. 그러니까 멤버십은 확실히 결혼하면 옮겨주고 아하. 탈퇴를 해주되 네. 그러나 과거에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부모에 대해서는 예의로서 대해야지 그 이중 멤버십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우세요? 아니요. 저는 바로바로 바로 이게 몸에 딱딱 와닿는데 저기요 알 것 같아요. 멤버십이 판매가 안 된 사람들 가만히 계세요. 멤버십이 판매가 안 돼. 지금 여기 녹화 내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가만히 계세요. 여기 고모 간에 갈 때 어디 끼어들 거예요? 가만히 계세요. 백사장님도 나름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네네네. 선생님?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. 다 그런 거죠. 네.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먼저 끊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살아있네. 지금 얘기 와.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겠다.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겠다. 지금 몇 살입니까 애들이? 지금 13살인데요. 13살인데. 아니요.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끊어야겠다. 아~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끊자라고 하는 것보다 천천히 얘기를 들으니까. 그러니까 15살부터 20살까지가 네.
아이는 자립하는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고 사춘기라는 게. 그렇죠. 그다음에